다음 소식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의 첫 대법원 판결이 부산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180억원대 보증금을 챙긴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이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부터 무자본 갭투자로 건물 9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벌이면서 임차인 229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최모 씨. 피해 규모가 약 180억 원으로 부산 최대 규모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지난 1월 1심 선고 이후 10개월여 만인 오늘 최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15년. 앞서 1심과 2심 선고 결과를 확정 판결한 것입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2년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최 씨가 무리하게 임대 사업을 벌이며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박수가 나와서 기쁨의 상기가 되어 있어서 격려하고 수고 많았다며 응원도. 함께 싸운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역시 선고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첫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비추어서 많은 전세 사기 사건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으면 합니다.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는 여전한 게 현실. 피해자들은 내년 초로 다가온 건물 경매를 앞두고 LH의 피해 주택 매입 신청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